노동 강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은 그 재작년이었나요? 제가 그 저도 그때 당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시외버스 기사님이 이제 대구의 숙소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요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예. 그게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수첩 같은 곳에 자기가 일한 시간을 그 꼼꼼하게 적으신 거예요. 기록을 하셨나? 예, 기록을 하셔갖고 사실 그걸 기록을 해가지고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죠. 그 기록을 보니까 한 달에 50일을 일을 했더라고요. 한 달에 50일? 무슨 말이에요? 뭐 한 달에 네. 50일? 한 달에 30일인데 그, 네. 왜 한 달이면 30일인데 왜 50일을 일했을까? 저 봤더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동 평균 노동 시간이 하루 8시간이잖아요. 8시간. 네. 근데 이분은 하루 400시간 한 거야? 거의 26일을 일을 하셨는데 그 한 달 한 달에 한 달 동안 26일을 일했는데 8시간씩 일을 한 게 아니라 16시간씩 일을 한 거죠. 문제는 이게 시민들이 타고 다닌다는 그렇죠. 거잖아요. 시민의 안전을 그러니까 시민의 거지.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사분들 우리 불친절하다고 굉장히 얘기 많이 하거든요. 근데 불친절할 수밖에 없는 게 본인들이 편안한 상태가 아닌데 무슨 친절이 어떻게 나올 거며.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회차지 있잖아요, 예, 전주대에도 있고 뭐 교도소에도 있고 그런데 있어 그런 회차지를 가보시면 이분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지 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 생리현상 화장실을 딱 가보시면 자 이분들이 어떻게 노동하는지를 딱 볼 수 있죠. 제가 기사 제목으로 이렇게 썼는데 화장실이요? 똥파리가 인사해요. 뭐 버스 기사님들 쉬는 공간 보면 컨테이너 박스예요. 그리고 뭐 교도소 쪽이랑 전주대 쪽 둘 다 갔었는데 진짜 환경이 좀 그래서 다들 아저씨들이 화가 많이 많으신가 봐요. 직접적으로 안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. 다른 것도 아니고 생명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아니, 했는지. 박사님 너무 흥분하시니까 혼자서 이제 저도 하세요. 한 말씀. 한 말씀. 뭐라고 할 말이 없어. 그거야.